자,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강에서 날 구했군요. 당연하죠.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 좀 했죠. 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신성의 원천이요. 뭘 찾는지는 알아요. 얜 누구야?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한 거죠. 어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요. 그러게, 남자 좀 겉옷 좀 벗어주지. 근데 아빠는 언젠가부터 미친 듯이 영생에 관한 걸 연구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죠. 저까지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응? 그냥 잊고 살려고도 했는데... 뭐야, 아빠 죽었어요? 있었군요. 엄청난 일이었죠. 말해줘도 못 믿을 거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외롭게 가셨지만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신성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라면 끝까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게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상상해봐요.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죠. 만약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끔찍하겠죠.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트리니티 놈들을 여기서 몰아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요? 와, 라라 머릿결. 협곡에서 떠나줘요. 곧 그게 옳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왜죠? 함께 싸우는 건 좋지만 목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제이콥.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어디 가요? 나한텐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하지만 오래된 광산에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은 쉬어요. 그럼 그 옷 좀 벗어주시겠어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립니다. 어? 목표는 지도에... 뭐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또다시 혼자 구리제륜소에 도착하라. 마녀의 계곡의 미스터리에 도전하십시오. 제이콥, 거기 있어요? 젠장, 어디 있는 거야? 가자. 아, 근데 왜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패드에서? 여긴 어디야? 아, 여기 처음 거기구나. 우리는 제재소에서 원주민을 발견했다. 부상을 입히긴 했는데 놈들이 주변에 함정을 설치한 것 같아. 현재 사상자는 한 명, 수색 중이다. 오, 분홍색. 저게 뭐라고?
분홍색이 뭐야? 저기 가봐야겠다. 뭐 원주민 얘긴가? 이거 타고? 아, 저 언차티드 아직 못 썼어요. 제이콥님이 보냈어요.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놈들이 우리를 먼저 발견했죠. 어, 세상에. 괜찮아요? 아, 견딜만 해요. 놈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안전한 데로 가야 해요. 놈들이 누구지? 다리 건너편에 늑대굴이 있어요. 놈들도 거기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는 늑대들을 쫓을 수 없어요. 퀘스트 주나 보다. 늑대를 처리해 준다면 우리가 안전한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내가 아까 죽은 그 늑대? 당신 권총에 쓸만한 걸 줄 수도 있어요. 도와줄래요? 네. 알았어요. 숨어 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고마워요. 어디 여기? 동굴? 여기로 갈게요. 근데 저 분홍색은 뭐지? 제이콥님이 오라군요. 이 분홍색 한 번만 가볼게.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 브라보 팀은 추가 교정을 신청했다. 그 원주민이 꼭 이렇게 되놓고. 일어나지 마. 어? 어? 이 핑크색이 뭔지 너무 궁금해.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 잠입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라보 팀은 추가 교전을 진행 중이야. 그 원주민을 꼭. 아이 죽였어. 잠만 잠만. 치료약이 없어. 치료약이 없어. 잠깐만. 아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라라야. 너 그러다 죽어. 아 이거 치료약 하나만 구하면 안 되나? 치료약이 너무 필요하다.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 브라보 팀은 추가 교전 없이 진행 중이야. 저기다. 아니야, 나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라고. 죽겠다. 진짜. 아. 치료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응? 이 시체는 뭐지? 동굴은 정리되나요? 안전해요? 아니요, 제가 많이 죽었어요. 금방 될 거예요.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오, 제발 치료약 좀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건 뭐지? 우리가 어리석었다. 경솔하고 오만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대 얘기인가 보네요. 치료약이 필요한데. 동굴부터 처리해 줄까? 이 나무 재료를 좀 얻어 갈게요. 그냥 가면은 죽기밖에 안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아 근데 공구밖에 없다. 총으로 죽여야 될 것 같아. 총.
남자는 총이지. 총으로 갑시다. 어? 에이. 잠입으로 하면 안 되나? 잠입으로 하고 싶은데.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 브라보 팀은 추가 교전 없이 진행 중이야. 그 원주민을 꼭 찾아 알아낼 게 있으니까. 아! 어머. 창피했다, 좀. 뭐야 이게? 저 시체 뭐야? 하나 온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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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도 못 죽였지. 어 됐고. 언제 깰 거야 여기. 어린이 송이님 어서오세요. 치료약이 이렇게 필요할 줄이야.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 일단은 이쪽으로 간다는 걸 방법을 알았어. 여기서 브라보 팀은 추가 교전 없이 진행 중이야. 그 원주민을 꼭 찾아 알아낼 게 있어. 모르나? 자, 됐어. 이놈, 이놈 일로 와. 어휴, 됐다. 어휴. 여기 누구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나오세요. 여기 숨어 있나 보다. 멈춰! 오지 마! 난 트리니티가 아니야. 라라라고 해. 신발, 신발 화려한데? 안 돼 있네? 실린더가 비어 있는 거? 어차피 발사 장치도 고장났어. 상처가. 일단은 앉아야겠어. 라라라고 했지? 난 나디아야. 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응? 내가 뭘 하면 되지? 할아버지가 밤중에 마을을 떠나셨어. 얘도 퀘스트 주는 건가? 바바야그라는 마녀가사는 마녀의 계곡으로 가신 것 같아. 할아버지를 뒤쫓다가 아 소브 퀘스트인가 보다. 걸렸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마녀가 할머니를 죽였대. 항상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가실 줄은 몰랐어.
시간이 없는데 나 혼자서는 무리야. 같이 할아버지를 찾아줘. 같이? 좋아. 저쪽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볼게. 고마워. 동쪽 동굴을 통과하면 만일 계곡으로 부탁하는 게 많구만 사람들이. 대신 그 늑대 속을 먼저 해결을 해줍시다. 다 저기 뭐람? 늑대 속을 먼저 좀 해결을 해주고. 늑대 이거였나? 아닌가? 늑대 속을 뭐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동굴 이건가? 아 같은 곳인가? 그럼 좋지 나야. 이쪽 나디야. 이름을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사는 애들인가 봐요. 원주민? 일단 최대한 약초랑 다 모아가야 돼. 먹고 살려면. 어? 어? 어 잠깐만 이건 늑대가 아니잖아. 잠깐만요. 늑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저기요! 저기요! 아! 야, 뭐 표범이 여기 살아? 여긴 못 오겠지? 어디가? 야, 저건 늑대가 아니잖아. 오호, 고참. 큰일 났네. 내가 아래 있어야만 나오나 보네. 어디갔어? 들어갔어? 버리는데? 아 아니구나 여기구나. 들어가 버렸나? 근데 여기가 늑대 속을 맞아? 엑스 오빠
여기서 활 쏘는 건가? 이렇게? 오. 자국이 있어. 오래됐구나. 열어. 크, 역시 최강이야 최강. 나라, 죽은 침략자한테서 무전기를 찾았어. 들려? 잘 들려. 상처를 치료하면서 침략자들의 무전을 감시할 거야. 쓸만한 정보가 나오면 알려줄게. 오. 어? 왜 뭐 여기서 자고 막 그런 흔적이 있는데? 마녀의 계곡에 대해 더 알려줘 나디아. 마녀의 계곡? 수백 년 동안 피해왔던 곳이야. 소련군이 왔을 때 그들이 계곡에 초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화난 바바야가가 다 미치광이로 만들었어.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그 마녀는 마법의 집에 사는데 집에 새의 다리가 달려서 걸어다닐 수 있대. 그걸 다 믿는 거야? 새의 다리가 달렸다고? 난 할아버지를 믿어. 강제 노역소에 갇혀있느라 할머니가 그 계곡으로 끌려가는 걸 막지 못하셨지. 어, 주세요. 그 할머니를 죽인 마녀를 잊으신 적이 없어. 마녀라니, 꼭 러시아의 설화 같은데? 아니, 라라야? 미안해. 이 다른 콘텐츠가 메인 퀘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조금 중요한 건가 보네요? 어, 그렇지. 이거 준비됐지, 라라야? 아, 이거 DLC야? 확장팩? 아, 확장팩이야? 확장팩이야? 그럼 나 확장? 지금 확장팩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메인 퀘스트를 먼저 깨야지. 오. 나라 잠깐, 무단히 들어왔어. 들어봐. 도끼신 나와라. 즉시 구경하란다. 엑스. 걸어다니잖아. 대체 어떻게? 잠깐 나라야. 천천히 천천히. 저게 뭔 소리야? 들었어? 마녀야. 무슨 일이 생긴 건 확실하네. 무슨 일이든 손님! 확실하게 알아낼 거야. 오, 오. 오. 그래서 올라가고. 이 빨간색이, 오! 이 빨간색이 그 확장팩인가 봐요. 여기서 점프하면서 X. 점프하면서 X. 아니, 잠깐. 아, 맙소사. 어, 깜짝이야. 어, X를 누르세요. 저 점프하면서.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서 점프. 나라야, 점프. 아니, 위로 점프, 위로. 어어어. 오래된 사원 안으로 갈 필요 없어. 절벽에 있는 판자로 된 길을 따라가. 거기로 이어지는 밧줄이 있을 거야. 그 길로 가면 마녀의 계곡이 나와. 엑스. 오, 돈 주셨다. 이걸로 벤치 사야지.
아이템도 챙기고. 바람과 돌이 빚자는 이 신성한 곳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다. 이건 뭐지? 이곳을 찾아낸 정찰병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지만 선조들이 처음으로 선지자를 찬양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성지였구나. 아, 순례자들이 여기가 성지 순례하던 곳인가 봐. 그 뭔 소리야? 여기로? 근데 이거 혹시 확장팩이면은 나 나중에 할래. 메인 퀘스트 먼저 하고. 확장팩인가요 이거? 이 분홍색이 확장팩인가? 뭐? 그들이 말하길 처음 이 소리를 들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한다. 부모님은 날 여기로 데려와서 이 신성한 곳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했. 여기는 확장팩 아니야? 저 균형추를 윈치에 연결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닌가? 아, 이건구나. 흔들 수만 있다면? 흔들 수만 있다면? 그 말은 어떻게 흔들 수만 있다면? 저걸 또 석유통을 구해와야 되나? 아, 밧줄 옆에 돌리라고? 아. 아니야. 저 높이로면 아무 소용 없어. 왜 소용이 없어? 이거 이걸 먼저 해야 되나 본데? 근데 이게 어디를 가려고? 어떻게 흔들 수 있다면 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높이가 저걸 부수야 되나? 아니죠? 아니지? 아, 나 모르겠네 이거는. 아직? 뭐지? 이 벽이 뭔가를 해야 되나? 아, 해야 되는 거구나. 길이 있네? 아, 이걸 뭐 맞춰서? 맞나? 일단 해보죠, 뭐. 어, 잠깐만.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돼. 저거를. 더 내려야 한다고? 저게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모르겠어, 그거를.